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런앤런의 모든 코너에는 공부와 교육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공부합시다 코너는 화면을 통해서 약 20분간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네, 기법 강의입니다. 또 기법 강의인데 제 기법은 굉장히 뭐 화려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 강의만 잘 들어주시면 초보자분들도 이 기법을 활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기법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법 강의는 대부분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 네, 양 돌파 매매법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신중히 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 하니까 뭐 생각나세요? 네, 양봉, 음봉, 양봉? 네, 맞습니다. 네, 생각나셨으면 좋겠고요. 양봉, 음봉, 양봉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양음양 돌파 매매법입니다. 이제 이름은 제가 붙인 거고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음양 매매법이 뭘까? 뭘까인데요. 정의가 나와 있죠? 네, 기술적 분석상, 네,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양봉, 음봉 또는 얌봉, 응봉, 양봉이 발생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는 전략. 이게 바로 양음양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양음양 돌파 매매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양음양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음양 매매법의 종류 중에 하나가 양음양 돌파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양음양 매매법인데 기술적 분석상 양봉, 음봉 또는 양봉, 음봉, 양봉이 발생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는 전략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를 거친 뒤 혹은 매물 소화를 예상하고 재상승을 노리는 전략. 이게 바로 양음양 매매입니다. 널리 쓰이는 기술적 분석 패턴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음양 매매법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한번 올라갈 때 어때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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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급락이 아니라면 눌림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건전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멀리 가려면 일단 한두 번 정도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건전한 매물 소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음봉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양봉을 띄울 때는 더 강한 시세를 낼수 있습니다. 이걸 노리는 것이 바로 양음양 매매법이죠. 일반적인 주가 상승은 상승 조정, 상승을 거친다는 경험에 의한 매매입니다. 네, 일반적인 주가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패턴이죠. 네, 양음양 매매법은 이것을 10분 활용한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양음양 매매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를 하나씩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양음양 음봉 매수입니다. 양음양 음봉 매수. 장대 양봉 발생 후 단봉의 음봉 발생 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장대 양봉 엄청나게 중요하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단봉의 음봉.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쭉 나오거나, 아니면 뭐 급등해서 음봉 나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 종가 근처에서 짧은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라는 겁니다. 이때 왜 매수를 할까? 그 다음날 양봉이 뜰걸 예상하고. 자, 보시면 여기서 양봉, 음봉은 채워져 있는데 지금 이 양봉은 빈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네, 이 양봉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고, 요 양봉을 보고 그 다음 음봉일 때 매수를 해서 이 양봉을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음양 음봉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선취매예요. 다음 날 양봉이 뜰걸 예상하고 음봉이 뜰때 미리 매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에 5일 이평선 또는 밑꼬리 등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양봉이 뜨고 음봉이 떴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요 음봉이 뜬 위치에 5일 이평선에 지지가 있거나 아니면 매물 지지가 있거나 어쨌든 지지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셔야 그 다음에 양봉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양음양 매매법에서 첫 번째 양음양 음봉 매수는 양봉 다음에 음봉이 떴을 때 매수하고 요 다음 양봉을 노리는 매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과목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양음량 시초가 매수입니다. 단봉의 음봉 발생 후에 다음날 시초가 상승 출발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양음량 시초가 매수입니다. 매수 시 단봉의 음봉 하향 이탈 없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자, 아까랑 차이점을 볼게요. 아까는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단봉의 음봉이 나왔으면 이게 이평선 지지마 있을 때 매수를 바로 했어요. 근데 이건 한 번 더 확인하는 전략입니다. 아까 1번 매매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요.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 음봉은 나왔는데 그 다음 시초가가 이 음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출발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노리는 겁니다. 아까는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단봉 음봉 나왔을 때 그냥 매수했죠. 근데 이번에는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단봉의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시초가로 이 음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양음량 음봉 매수보다는 적중률이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안전한 매매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시초가를 매수를 해서 이 돌파까지 노리는 매매. 이게 바로 양음량 시초가 매수입니다. 자,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예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 양음량 돌파 매매법. 자, 세 번째는 어떤 매수입니까? 양음량 돌파 매수입니다. 역시 차이를 볼까요? 자,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단봉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똑같아요. 첫 번째에서는 요 음봉에서 그냥 매수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요 음봉 다음날 시초가만 확인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음봉의 고점 돌파까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음량 돌파 매수입니다. 실제로 매수하는 가격은 세 가지 매매법 중에 가장 높아요. 가장 비싸게 매수합니다. 자, 첫 번째 양음량 음봉 매수는 여기서 매수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매수가 되죠. 세 번째 이 매매 여기서 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는 가장 높아요. 단봉의 음봉 발생 후 다음날 단봉의 고가 돌파 확인 후 매수입니다. 단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이 위치에서 매수합니다. 매수하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매수 후 다음날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선매수보다 수익은 낮을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양음량 매매법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앞에 말씀드릴수록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빨리 살 수 있지만 적중률은 떨어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양음량 돌파 매수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가장 비싼 가격에 사지만 적중률은 가장 높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런앤런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보다는 적중률이 높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성공률 50%인데 이걸 성공하게 됐을 때 20% 수익을 보는, 큰 수익을 보는 이런 방법보다는 성공률 80%인데 이걸 성공했을 때 한 7%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위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성공 확률을 높이고 내 매매 성공률을 70% 8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게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에 수익률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이고 다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수익률보다는 성공률 단 3% 5%를 먹더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음량 돌파 매수 이 세 번째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장대 양봉 발생 후 음봉 나올 때 여기서 매수 첫 번째 그죠? 음봉 나온 다음에 여기 시초가 빨간 거 보고 매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양음량 돌파 매수는 요 음봉 돌파까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 실제로 매수하는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지만 성공 확률은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런앤런 강의는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매매보다는 성공률이 높은 매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성공률이 높은 매매를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 나중에 수익률까지 같이 키워가시면 돼요. 모든 공부는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장대 양봉은 그 자체로 강력한 수급의 유입을 의미하지만 차익 매매를 추려야 되는 압박도 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대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여기서 샀을 거고, 누구는 여기서 샀을 거고, 누구는 여기서 샀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마음이 제일 편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싸게 산, 여기서 산 사람. 그 다음은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은 불안해요. 그죠? 다음날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손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음양 패턴이 발생하는 원리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바로 갈 거라고 매수했던 사람도 있고 장기 투자로 매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단타를 하려고 매수한 사람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단타를 하려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안 가면 바로 손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음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음봉을 다시 한번 돌파했다는 것은 뭐죠?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가격입니다. 투자 심리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뀐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 강의는 대부분 이제 변곡점 매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다가 좋아지는 시기를 노려서 그 시기를 잡는 매매. 이럴 때 짧은 시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양봉 마찬가지예요. 장대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그 음봉을 고가 돌파했다는 것은 여기에 매수했었던 그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다 수익권으로 돌아서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시기다. 그 시기를 확인하고 매수한 게 바로 양음양 돌파 매매법이다. 항상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법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갑니다. 그거 알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 바뀌면 적응 되실 것 같아요? 안 돼요. 껍데기예요. 항상 기법을 공부하셔도 이 기법이 왜 나왔는지, 이 기법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그걸 아셔야 나중에 응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자, 이런 시기에 이제 그 매수를 하는 거죠. 단봉인 음봉 상향 돌파 시 단기 매물 소화 및 고점 매수자들의 이익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결국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매물이 발생하고 하니까 음봉이 떴어요. 그런데 그 뜬 음봉을 고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버릴 때 투자 심리가 극한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요 수익을 누려보자. 이게 바로 양음양 돌파 매매법입니다. 쉽죠? 네, 쉽습니다. 일단 장대양봉 다음에 음봉 조만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 매수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날 음봉이 막 여기까지 쭉 들어갔어. 이러면 이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수급 이탈 나왔어요. 이건. 근데 다음날 뭐 갭상승을 하더니 음봉 이만큼 들어갔어. 네, 이것도 버립니다. 네, 장대양봉 나오고 그 근처에서 단봉의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해요. 네, 요거는 필수예요. 요게 좀 헷갈려서도 상관없습니다. 사례를 제가 계속 볼 거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양음양 돌파 매매 조건입니다. 조건. 네, 여기 있는 조건이 정확한 설명이고요. 최근 1개월간 매물대 없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매물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약 1개월 신고가 정도 종목으로 하시면 괜찮다라는 거고 장대양봉, 그 다음에 단봉인 음봉, 음봉 고가 돌파 시 매수.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아까 보였던 내용들로 매수만 하시면 되고요. 장대양봉 후 음봉이 장대양봉 상승분의 절반 이상 되돌림 시 매매 대상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커서 이 장대양봉의 절반 이하까지도 떨어지면 그때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상관없어요. 네,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매수 후 4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 이게 특이점입니다. 5일 이평선이 아니고요. 네, 매수 후 4일 이평선이에요. 4일 이평선. 4일 이평선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더 타이트한 거죠. 5일 이평선보다. 왜? 요거 이제 매수한 다음에 바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이 이 주가를 따라붙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근데 4일은 5일보다는 좀 더 빨라요. 그래서 4일로 타이트하게 잡고 종가 이탈 시 매도라는 거예요. 특이한 건 요거예요. 매수 후 4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 네, 이것도 이따가 차트로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매 사례입니다. 매매 사례 쭉쭉쭉쭉 볼게요. 한 4개 정도 사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슬슬슬슬 움직이다가 장대 양봉이 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형태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이 이런 위치 정도에서만 나왔어야지 이거는 시가가 팍 출발해서 음봉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수급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은 해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 뒤에 좀 작게 음봉이 이런 만큼 떨어지는 걸 고가 돌파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패턴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다음날 주가를 보니까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고가 될 거가 될 거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봐도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죠? 그 이런 거 그냥 관심권에 두지 말고 버리세요. 네. 요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하세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은 그냥 버리고 다른 패턴을 찾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이 경우인데 일단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왔으니까 여기 고가 돌파하면 매수? 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저는 이제 매매 대상에서 웬만하면 제외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여기에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렸다가 뭐 밑에 끌렸다가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했다가 너무 급등락이 심합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할 때는 단타 수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바로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평소에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이 아니었는데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 단봉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고점 돌파하면 매수하셔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좀 그렇죠. 네, 장대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음봉이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 고점 언제 돌파해요? 여기서 시작해서.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버리세요. 네.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공략하기 좋으냐, 이 부분부터 볼 겁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평소에 흐름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안정적인데 이제 장대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 단봉이 나왔어요. 음봉 단봉을 고가로 돌파하면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이런 형태는 좋아요. 네. 장대양봉, 그 다음에 단봉의 음봉, 거기 고가 돌파하면 매수. 고가 돌파했는지 볼까요? 네, 고가 돌파를 했죠? 네, 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이 검은 선은 며칠 이평선일까요? 제가 며칠 이평선을 해놨을 것 같아요? 4일입니다, 4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4일 이평선으로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 매매를 하실 때는 HTS에서 4일 이평선 하나만 세팅해두시면 돼요. 왜? 매수한 다음에 매도는 언제 할 거니까? 4일 이평선이 종가로 깨지면 매도할 거니까. 이건 매수와 동시에 매도가가 나오는 거죠. 매도 타이밍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합니다. 네,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네, 바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좀 유도리 있게 하셔도 돼요. 매수하고 급등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좀 길게 보고 4일 이평선 깨지면 매도해야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형태처럼 양, 양 돌파 매매에서는 매수한 다음에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잘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시기는 좋은 패턴의 기법이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평소에는 흐름이 어때요? 안정적이죠? 평소에는 안정적인데 갑자기 장대양봉 훅 터지고 거래량 훅 실리고 그 다음에 단봉인 음봉이 나왔습니다. 단봉인 음봉의 고가 돌파기 때문에 이 꼬리 고가까지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언제 매수할 거예요?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할 겁니다. 그렇죠? 가격은 21,000원 정도인데 여기 고가 돌파할 때 매수할 겁니다. 다음 패턴상으로 한번 볼게요. 패턴상으로 보시면 다음 양봉이 나오면서 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때 매수하면 되나요? 그죠? 이게 무슨 매매라고요? 양, 양 돌파 매매입니다. 매도가는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입니다. 심플하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매수 타이밍 여기서 나오고요. 4일 이평선 안 깼죠? 네, 지지하고 갑니다. 가져갔는데 여기 종가 기준이 깨져요. 그죠? 요 위치에서는 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상 종가 매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깨질 때 장중에 매도했으면 조금 더 빨리 매도할 수는 있었어요. 기법상으로는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정의상으로는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뭐 갭으로 뜨거나 이러면은 비중을 줄이고 가시는 것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즌인데요. 평소에는 안정적인 흐름 보이다가 장대양봉 딱 떴어요. 그리고 음봉인데 단봉이죠. 이 단봉이 이 장대양봉의 절반 이하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네, 그럼 버리세요. 이 단봉이 떴고 이 고점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매수한 다음에 4일 이평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이 기본적인 전략이 됩니다. 자, 매수를 해볼까요? 네, 돌파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죠? 요거는 매수하고 또 바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급등 이후에 여기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됐기 때문에 요 위치에선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심플한 매매니까요. 반복해서 연습만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매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차트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인데 여기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장대양봉이 툭툭 두 개를 탁 띄운 다음에
딱 단봉이 떴어요. 단봉이 떴으니까 양음양 돌파 매매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양양음양 매매인데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음봉의 단봉, 이게 중요해요. 이 위치에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음봉의 단봉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나요? 네, 됩니다. 기법은 기법에만 충실해서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매물 없는 게 좋다고 했는데, 네, 매물 보시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매물이 없는 그런 위치다. 1개월 매물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단기 매매예요, 이거는. 네, 중장기 매매가 아니라 단기 기법 매매이기 때문에 기간은 너무 길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양음양 돌파 패턴이 매수됩니다. 그죠? 네, 매수하시면 되고요. 4일 이평선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 혹은 뭐 매수하고 급등했을 때 한번 줄이고 가는 것도 유도리 있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매수한 다음에 언제 매도 타임이 잡히나요? 딱딱딱 이때. 왜? 이거 깨졌으니까. 이게 뭔데요?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 그죠? 전략대로 정확하게 매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양음양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단봉인 음봉, 단봉인 음봉 고가 돌파 시 매수. 매도는 기본적으로는 4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찾아보면 적지 않아요. 꽤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제 강의는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HTS를 키시고 많은 차트를 보시고 실제로 양음양 돌파 패턴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날까 이전 차트 많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도 소액으로라도 해보세요. 네, 해보셔야 냈게 되지 네, 보기만 한다고 냈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양음양 돌파 매매법이고요. 이 외에도 저의 지난 강의들 또 양음양 돌파 매매법도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지만 또 50분짜리 풀버전 강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런앤런에서 했던 모든 강의 자료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시죠?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기법 관련된 내용들, 저의 지난 런앤런 강의들 풀버전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